제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그걸 어떻게 노동수익을 어떻게 벌었지? 집을 안 사고 10년 동안 전세한 사람이랑 10년 뒤에 비교해 보면 뭐 저기 학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현대아파트가 누가 80억을 갈 줄 생각이 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이제 비노동 수익 네네. 시스템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가장 좋은 비노동 수익 시스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처음에는 일단은 임대사업. 네. 임대사업이 제일 낫긴 합니다, 사실. 근데 어떤 임대사업이냐, 이게 이제 어떤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처음에 잘 모르시니까 네. 또 아무거나 선택하시다가 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일단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 통해서 네. 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걸 지금 현재 자본이 또 나와 있는 게 또 한정적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여유로운 분들은 사실 그분들 나름대로 또 정보가 다 많아요, 사실. 네. 또 부자들끼리 또 만나서 또 대화하다 그렇죠. 보면 이제 자기들 야, 요즘에 이런 게 좋다다 이렇게 네. 다 자기들만이 알아요. 근데 이제 처음엔 또 자본도 한정적이고 재테크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광고도 보다가 그냥 아무거나 막 선택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딱 그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나 이런 걸 많이 들으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어떤 투자 방식을 이제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여기 뭐 이제 자산 수익, 뭐 인세 수익, 권리 수익 이런 게 다 있는데 실제로 저도 30년 동안은 이 월급 생활자랑 자영업자 전문직이었어요. 예,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거의 노동 수익으로 돈을 그쵸. 벌었는데 제가 이 진짜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읽고 진짜 이렇게 사업가와 투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 네. 이거를 깨닫고 제가 이거를 그대로 사업가와 투자가의 길로 간 순간부터 진짜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로버트 키요사키의 책을 읽고, 그 한번. 근데 이걸 진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뛰어들어야 될지 이걸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수많은 전문가들을 또 많이 만나보시면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게 또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부동산 책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부동산 책도 많이 보면서, 아, 부동산, 이런 기법이 있네? 네. 야, 부동산 투자가 이런 기법이 있네? 이거를 저는 진짜 많이 연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야, 이런 투자 기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면서, 저는 특히나 요즘에는 또 제가 또, 부동산을 하려면요. 특히나 많은 분들한테 이 자기 사업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SNS. SNS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제가 모르는 SNS 마케팅 기술이다. 저는 이제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 열심히 가서 네.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울 때 정말 그 기술을 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게 자기 기술로 가져와서 계속 이게 하다 보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예 뭐 유튜브 뭐 블로그 광고 수익 그다음에 인쇄 뭐 광고 강의 수익 사업가로서 받는 수익 뭐 제휴 마케팅 뭐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들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이런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여러분들 또 자기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또 책을 하나 쓰시면 좋아요.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면서 우리 또 저자님 가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만드셔가지고 채널도 만드셔가지고 또 유튜브도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수익들에서 나오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노동 수익 꼭 그거 지금 현재 월급이나 사업 그거 하나 보지 마시고 이제 계속적인 다각화를 하시면서 요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신문을 보고 왔는데 와, 그 신세계의 그 정용진 그분 뭐 용진이 형이죠. 네.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와, 뭐 M&A에 뭐 거의 4조 가까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스타벅스도 투자하시고 뭐 이베이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의 관점에서 항상 신문을 보시면서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분들은 그 자기들이 이런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준비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지 이거를 하시면 진짜 뭐 많이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아까 뭐 전세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이제 사실 뭐 제 친구도 그렇고 네. 이제 결혼을 한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다 전세로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죠. 이렇게 전세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아. 혹은 이제 전세 제도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세 제도는 이 자기의 돈이 하락하는 걸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월세로 살면 매달 그 월세가 그쵸. 나가는 게 너무 네. 아깝다. 아깝죠. 그런데 네. 차라리 월세로 사는 게 훨씬 낫고 그 월세로 살면서 그 현재 지금 모아놓으신 목돈 있잖아요. 목돈으로 차라리 집을 매수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전세 레버리지로 네. 집을 매입하는 게 훨씬 아파트를 매입하는 편이 훨씬 더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 놓고 사실 그 빠르게 올라가는 저기 매매가와 전세가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주인이 돼 보니까 네. 어우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집주인이 되었는데 네. 제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그걸 어떻게 노동 수익을 어떻게 벌었지? 노동 수익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 이번에도 현 정권에서 네.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9.13 대책에는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아파트 투자 이제 끝났다. 주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정권 말에 가서는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그쵸. 가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논리가 사실 이게 아파트, 제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이게 인플레이션, 뭐, 그리고 이제 통화량. 네. 통화량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화폐가치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화폐가치 떨어지는 거를 이 은행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 좋은 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2년 동안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사실 돈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뭐 배당 수익 달라고도 하지 않고 뭐 돈 올랐다고 그냥 집주인은 그냥 돈 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는 전세 했다가 나중에 2년 뒤에 전세 떨어지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집값 떨어질 거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2년 네. 뒤에 저도 해본 결과 이제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지만 네. 올라가는 게 더 많았다. 그리고 어차피 등기는 자기 앞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전세가 떨어지면 몇 천 정도 더 밀어 넣어도 돼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반등을 합니다. 전세가가 반등을 하고 매매가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 논리를,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시면 진짜 월세가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세를 계속 사시는데 이거는 진짜 지금 너무 자기 자본이 계속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이 이렇게 근저당보다 이제 후순위로 가게 되어서 이제 집주인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설정을 빨리 해놓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놓지 않으시면 만약에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좀 위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제가 이게 나온 것대로 이렇게 또 빨리빨리 그 법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내가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라도 내가 전세금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걸 하면서 진짜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근데 정부에서 근데 전세 대출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네. 맹점이죠, 사실. 그거를 아무런 할 수가 없겠던데. 금리나 해보면.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5년, 10년 가는 사람들이 네.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는 이제 집을,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안 사.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전세로 산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근데 집을 산 사람이랑 집을 안 사고 10년 동안 전세 산 사람이랑 10년 뒤에 비교해보면, 전세 사는 분들이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냥 차라리 집을 매입해서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 대출이자 갚는 편이 훨씬 더 나은데, 예, 그게 훨씬 더 저는 전세 레버리지를 끼고, 하나 사놓는 편이,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그 전세금을, 모으는 편이 훨씬 더, 전세금을 좀 비슷하게 해놓고, 요즘엔 또 전세 5%씩 밖에 못 올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내 자산을 빨리 늘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네. 그래서 월세 살면서 계속적으로 그 목돈을 굴리시고, 네. 네. 이렇게 하나 사놓으세요. 사놓으시고, 그다음에 목돈을 계속 모으시고, 세입자한테 내가 돈을 하면, 사실 그렇게 팍팍 뛰진 않거든요. 5%씩 밖에 안 오고. 근데 매매가는 막 몇 프로씩 뜁니까? 5%가 뛰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여러분들이 거의 절망에 가까울 정도로 뛰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MZ 세대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하는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전세 사는 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시면 빠른 게 나을 겁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베이비공 네. 세대들이 정말 네. 집 하나 네. 그 사가지고 네. 그 이제 대출금 네. 갚다가 사실은 다 네. 갚으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인생이 너무 나이가 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집이 한 채의 은퇴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재테크를 짜기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네. 특히나 뭐 제가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네. 뭐 강남에 있는 분들을 뭐 강북으로 이동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강북 외에도 뭐 어쨌든 강남은 워낙 또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20, 30억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 수익이 이제 맞춰서 이제 더 이상 또 뭔가 노동 수익을 못하고 이렇게 준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찾는다면 집값 한 10억짜리 낮추고도 사실 살 수는 있어요, 사실. 네, 낮춰서 이제 좀 어떤 총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총알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면 이제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땅을 사서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거주도 하면서 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차라리 이제 돈을 깔고 있지 말고 돈을 이렇게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월세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네,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부자들이. 네. 부자들은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아, 10억에서 20억? 30억 이내에 있는 분들이, 또 돈을, 이제 특히나 이제 다 집에 깔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쵸. 근데 그분들이 뭐 사업소득이나 이런 게 또 좋아서 이런 걱정 없는 분들도 있지만 걱정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현재 노동수익에서 좀 힘들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대소익으로 일단은 뭐 내가 이제 노동수익 끝나신 분들은 이제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좀 안정적인 생활비가 좀 준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을 해서 네네. 그 돈으로 뭔가 다른 재테크. 그렇죠, 그렇죠. 뭐, 너 큰 평수라면 좀 작은 네. 평수 20평대로 간다거나, 네. 예, 뭐, 강남에서 강북으로. 네. 그러면 어차피 뭐, 애들 다 출가했고, 네. 충분히 이제 두 분밖에 없거든요. 네. 와이프나 이제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분이서 잘 준비만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에 예, 예. 특수성이 있다고. 써놓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수도권 부동산에는 이제 어떤 특성들이 있나요? 뭐 2020년 기준으로 5,178만 명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네. 야, 그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만 네. 지금 거의 50% 돌파해서, 네. 야, 이 중에서 2,595만 명이 네. 그렇죠. 여기 살아요. 대부분 다 수도권. 와,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게 어떤 반도국가에서 그냥 서울, 경기, 인천이 어떤 섬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특수성이 있는 거죠. 지방은 맨날 집값 뭐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 대부분 이제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집값은 항상 이제 올라가 있고 지방, 이제 인구가 좀 많이 없는 그런 소도시나 이런 분 쪽에서만 이제 빈집이라든지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서울, 경기, 인천은 뭐 항상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뭐 현 정권도 그거를 뭐 이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빨리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고 네, 그런 저는 이게 모든 이제 수요가 다 이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네. 뭐 모든 인프라부터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특수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은 뭐 이제 완전 서울 공화국이죠, 완전. 네, 그래서 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외교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다고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뭐 세종으로 옮긴다고 한들 빨리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래서 저도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쪽에도 많이 해놨긴 한데 전국 쪽에도 보면 이제 좀 괜찮은 저희가 우리 또 아파트나 이런 데 있어요. 전국적인 그 아파트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에서도 보면 충분히 아직도 올라갈 때는 많이 남아 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특수성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예, 이해를 못 하신다면 여러분들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수요와 이제 그거죠 공급 그걸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하여튼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깎아병이 있다라고 예, 예, 그렇죠. 깎아병이 뭔가요? 처음 봐가지고 깎아병이요? 뭐 투자할까 말까 뭘 깎아줘 맨날 여러분들 진짜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뭐 맨날 깎아줘 뭐 이제 그런데 그런 깎아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진짜 현재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배우지 않으시면 당연히 뭐 이게 부동산이 오를까 뭐 떨어질까 맨날 이런 걱정만 하시게 되고 근데 주변에 보시면 뭐 부동산으로 벌었던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할까 말까 해서 하셨기 때문에 돈을 버신 거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깎아병 걸리지 않으시려면 공부 많이 하시고 어떤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시고 어떤 여러분들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시면서 항상 그 공부하는 습관, 돈 버는 습관이 굉장히 돈 벌려면 이게 공부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석하시고 그 전문가에게 어떤 증거를 내놔 달라. 뭐 그게 정말 어떤 증거로 인해서 그렇게 진짜 올라가는 거냐. 뭐 이런 걸 항상 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집요하게 저는 요구하면서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변에 뭐 보면 주변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냉정하게 전체적인 관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네, 이제 진짜 뭐 그런 관점을 이제 하지 않으면 진짜 뭐 정권만 맨날 비판하면서 아우 뭐 맨날 그러는데 정권 비판할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정권은 그냥 그런 대로 정치를 계속 하는 것 뿐이지 그런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뭐냐? 계속적으로 그 부자들도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부자도 공부도 하시고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가 어떤 논리에서 그게 되는 거냐?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저도 매주 어떤 강의를 하거든요. 부동산 강의를 매주 하는데 어떤 분들 진짜 그 매주 오세요, 진짜. 예, 그런 분들 보면 야, 이게 역시 틀리다. 예, 이미 부자가 된 분들은 이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일단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분들이 근데 일반 분들은 아 그냥 직장 생활에 맨날 그냥 아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어찌 되겠지 그러겠는데 어찌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절대 저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 위치는 바뀌지 않고 계속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자들의 관점에서 계속 배우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할까 말까 하는 게 예. 부동산 이후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 듣고 이제 뭐 네. 서울도 이제 진짜 뭐 평당 1억짜리 아파트 나오기 네. 시작했고. 네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이제 네네. 오를 만큼 다 오른 거 아니냐. 네. 이런 것 때문에 더 고민하신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 부동산 투자해야 되나요? 아, 그럼요. 지금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셔야 되고, 지금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자식이라든지 손자, 손녀, 전혀 그럼 기회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 자본주의는 계속돼가 있고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부자들은 그 현물 가치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항상 이런 물건 현물에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는 계속됩니다. 이 돈은 계속되기 때문에 부자들도 이걸 놓고 가십니다. 가져가실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고 가시는데 그 놓고 갈 때 그 부자들이 그러면 그 증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의 세대에서만 이제 일반 분들은 나의 세대만 생각하시는데 부자들은 나의 세대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증여 거의 한 50대 정도 되시면 50대 60대 되시면 이제 증여 생각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나 증여를 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많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증여를 많이 할까 뭐 이런 관점으로 부자의 관점으로 가신다면 절대적으로 부동산은 이미 오른 거 아니냐 절대 오른 게 아닙니다. 다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아니 제 뭐 저기 학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네. 현대아파트가 누가 80억에 갈 줄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건데 처음에 그거를 이제 평당 뭐 한 3천에 이렇게 매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지금도 억울해 죽으려고 합니다. 팔았던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부동산 투자는 계속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어떤 걸 투자하셔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과연 수익형 부동산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내가 현명하게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좀 틀려진다고 봅니다, 사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